네, 오늘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명보 감독은 자신을 둘러싼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명보 감독.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직접 입장을 밝히고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오늘 대표팀 명단 발표 자리에서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도 답답하고요. 국회에 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자신도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싶다며 최종 후보 3인을 압축했던 전력 강화 이에 10차 회의록을 공개해달라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동안 쭉 있었던 회의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협회 내에서도 또 공개를 해줬으면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검증을 하나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다만 모레 발표될 문체부의 축구협회 감사 결과에 신경 쓰기보다 눈앞에 닥친 월드컵 3차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지금의 상황은 더 큰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전을 앞두고 오현규와 배준호, 김주성 등 공수에서 새 얼굴을 발탁해 세대교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